자, 그래서 서현이 F의 19 먼저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약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달려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빵집은 이렇게? bake, bake, 그렇죠, bakery. 자꾸 눈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계속해서 astronaut. Astronaut. 오, 발음 훨씬 좋아졌어요. 맞든 틀리든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Astronaut. 그래서 A. S T U R N O T. 이렇게. 자, 그래서 S T로 이렇게 되거든요. Astronaut. 그래서 여기까지 갈까? S. 얘는 그 다음에 얘가 좀 어려운데요. 오케이, 얘가 어려워서 선생님은 astronaut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얘는 뭘까요? S 트로 됐습니까? astronaut. 그리고 옛날에 A레벨, B레벨. 아, 넌 나랑 A레벨, B레벨 안 했구나. AU는 O가 됩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됐습니까? astronaut. AU는 O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yes, not.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요? 응? Exercise? Exercise? 그럼 이거는 뭐 하지? Exercise. E. Exercise. E까지 치워요. R. 시. I. S. E. 다시. E. X. E. R. C. I. S. E. 그렇죠, 엑소사야. 아싸. 넌 엑스야, 엑스. 엑소어, 엑서. 엑소. 안녕하세요. 엑서사이즈. 됐습니까? 그럼 얘는 안녕하세요. 프랙티스. PRATTIST. 이렇게 프레티스트. 케이 아니 F 아니다 P 자, 연습해. 프 Rack, T, C, practice. 뭐라고? Practice. Spelling? P, R, RAC. Rack. T-I-C-E Practice. 계속 연속이야 이거. 거의 책 끝날 때다 돼가는데 아직도 Practice Astronaut 틀린 단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총네번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 했다가 짧은 문장 했다가 긴 문장 했다가 정리하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아직까지 틀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응?
엑서사이즈도 시원찮았어. 또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연습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know의 뜻은? 알 걸. 아는 것. 내가 뭐 선생님이 계속 알려드릴 걸 알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하다시에 to 붙이면 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알게 되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꿈꾸다. 모르겠어요? 다음 두. 6번을 알아야 7번을 알게 되기 때문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이언스. 자, 끝이 늘 대충이야. 사이언. 아니, 딱 단어를 끝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끝을 대충 한다는 얘기는 끝부분은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래서? S-C-I-E-N-S-C-E. 사이언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해 보여요. 다음 요리사 쿠 베이커. 아니다, 베이커. B-A-K-E-R. 얘는? Hey. 얘는? 쿡. 얘는? 쿡킹. 오케이, 지금 서연이가 뭐를 안 하니까 계속 뭐를 똑바로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래. 어? 뭐 끝이 없어 이래가지고는. 어? 책, 나랑 책밟기 돌든 뭐 성취도든 성취도대로 안 나오고 있고. 어? 너 지금 이거 제대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여기. 여기는 이거. 어? 응? 자, 안 되겠습니다. 이래갖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일단 문장부터 하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건 뭐 성취도 기껏 올려놨더니 뭐 한참 안 오고 뭐 다 까먹고 나서 뭐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바빠요? 늘 얘기하지만 뭐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죠. 다른 과목도 중요하고 뭐 바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뭐 있겠지만 영어는 초등학교 때 웬만한 것들은 다 끝내놔야 돼요. 그걸 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끝을 내면 공부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중학교 1, 2학년, 2학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서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를 길게 공부하고 오랜 시간 붙들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건 답이 안 나와. 답이 없어.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간단하게 딱 보고 뭐 단어 좀 외우고 이렇게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뭐 2시간, 3시간씩 영어 붙들고 있으면 딴 과목은 언제 할 겁니까?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그래.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model. I want to be a model.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What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되고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이 속에 뭐 들어있다? 하다시니까 do 들어있으니까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어? 오케이. I like dressing up.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Mm-hm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Mm-hmm. 나 그거 좋아한다 이러고 있지 않나? 나 그게 좋아. 그거 뭐? 차려입는 거. 그거 뭐? 어? 그거 뭐?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뭐? 이거 뭐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like?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dressing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랬는데? To dress. I like to dress up 해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to dress up의 네 가지 뜻. To dress up만 서현이가 선생님 to dress up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요것만 들고 오면 내가 뜻을 네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 문장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 차려입는 것. 차려입기 위하여. 차려입기 위한. 차려입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 중에서 이 속에 들어가면 차려입기 위하여 좋아해요. 차려입기 위한 좋아해요. 차려입어서 좋아해요. 차려입는 걸 좋아해요. 이 뜻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앞만 길어봤자 난 그게 좋아. I like it. 그러니까 이게 이름씨가 됐단 말이에요. 드레싱업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드레싱업,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exercise every day. 자, 지난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라고 가르쳐줬는데요. How often? 무슨 시죠? 하다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렇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랬더니? I exercise every day.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좋고요.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어. You 바로 앞 문장이었는데요. What? 6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맞아요? 오케이, 공부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방금 전에 만나봤잖아요. 아, 방금 전에 안 만나봤구나. 아까 전에 만나봤잖아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그랬더니 한 명은 I want to be a model. 그래서 차려입는 걸 좋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exercise everyday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딴 애가 또 얘기해요. 난 예수가 되고 싶어. 이 앞에 What do you want to be가 생각됐어. What do you want to be? 그랬더니 I want to be an artist. 그러면 나는 뭘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쵸?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됐습니까? 그리다. Paint. 그리는 것, 그리는 중인 painting. 여기서는 그리는 것.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I like painting.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What do you practice every day? I practice painting every d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often? Do you practice painting? How often do you practice painting? 무슨 뜻이야? 프랙티스 페인팅은 무슨 뜻이야? 하우 오픈이 무슨 뜻이에요? 매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하우 오픈이라고 묻는데 하우 오픈이 무슨 뜻이겠어요? How often do you practice painting?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얼마나 자주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하니? 아, 딱 힘들다. 서현이 끌고 수업하기 힘들다. 얼마나 자주 너는 연습하니? 그림 그리는 것을. 너 그림 그리는 거 얼마나 자주 연습해? 매일매일 연습해. 조금 더 속도를 내주세요. 다 수업했던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녀석 또 뭐 되고 싶다 그러겠죠.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난 뭐 좋아한다 그러겠죠. Science and Math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Okay, science하고 Math하고 무슨 씨야? 이런 씨.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과학과 수학.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난 매일매일 뭘 한다고 할 것 같아요. I study every d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often do you study? How often do you study의 뜻은? 너는 얼마나 자주 공부하니? 너 얼마나 자주 공부하니? 맞습니까? 참고로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너는 매일 무엇을 하니? 라고 물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너는 하니? 너는 한다? 너는 한다? 너는 하니? Do you do? 이렇게 묻겠죠. What do you do every day? 너 매일매일 뭐해? 오케이. 속도를 조금만 더 내주세요. 그 다음 I want to be a astronaut. Astronaut 어떻게 썼더라? AST 한꺼번에 갑시다. TRO 그 다음에 요소리 조심하라 그랬고요.
A, O, U, T. AU가 O 된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Autumn. Autumn. 이게 뭐예요? 8월. August. 8월 달 몰라요? August. 오 된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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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onaut. 알겠습니까? 지금 뭐 공부가 안 돼 있어 갖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커버하고 있어 지금. 자, 우주 비행사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I like stars in the sky. I like stars in the sky. 영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그거 선생님은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갔을 때 하늘에 있는 별들 stars in the sky.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좋아하는데? Stars in the sky. I see 달. See 말고 좀 더 자세히 보는 느낌? What? Stars every day. Every day? Every night. Day에 스타가 보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tch every night? What do you watch every night?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often do you watch stars? How often do you watch stars? 얼마나 자주 별을 보니? Every night.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singer. 뭐라고 물었다고? What do you want to be? 영어는 익숙하게 하는 것, 이해도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I like singing and dancing. Sing, 노래하던데 ing 붙여서 노래하는 것. Dance, 춤추던데 ing 붙여서 춤추는 것.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조금만 더 빠르게. I sing every day. I sing every d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often do you sing?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까 가르쳐줬어요. 넌 매일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every day? 너는 한다. 너는 하니? Do you do? Do 속에 do가 숨어 있습니다. 응? 얘가 하다시니까 당연히 이 do 속에도 do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물어보고 싶으니까 일로 오는 거예요. 너는 하니? Do you do?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는 한다. 이거 문장,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너는 한다. 이거. 너는 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 새로 수업해야 됩니까? 난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응? 서연이 몇 학년? 이제 곧 중학생 되면 할 거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배웠던 것들이 그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I want to be a cook. Okay.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거 요리하다 보통은 이런 거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 만듭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빵 굽는 사람 되는 것처럼 얘들이 정상이야. 이나 이아를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 만드는 게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계속 나오죠. I want to be a sing 그래요. I want to be a singer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조리기구, 요리기구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ER이 붙어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ER이 붙어서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조심하라고 하고요.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help every day? 오케이. 누구를 매일 도와드리니 아닐까요? Who do you help every day? Who do you help every day? I want to be a baker. I want to be a baker. I want to be a baker. 서현이 뭐 이거 시간 없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들 이 수업하는 거 동영상 나중에 한번 보여줄까요? 문장 말하는 속도? 응? I like bread and cake. I like bread and cake.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Bread and cake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eat every day? What do you eat every day?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I like help people. Help를 쓰면 help는 돕다인데요. 나는 사람들 돕다를 좋아할 수 있나요? Helping. I like helping people. I help people every day.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often do you help? How often do you help sick people? 오케이. 아, 길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는 지금 단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서 선생님이 뭐 일단 얘들 혹시 내가 카톡으로 뭐 보내달라고 했는 거 전번에 보내줬는데요. 아 참. 그리고 얘는 드림폼의 드림폼. 그럼 얘는 뭐겠어요? 드리밍 포겠죠. 드리밍 포 더 퓨처죠. 미래를 위해 꿈꾸는 것. 그래서 애스트로넛 프랙티스. 지금 이게 세 번째 시험이잖아. 세 번째 시험인데도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는 이건 틀려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익히라고 보내는 거고요. 오케이. 잘 없는데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